감동적인 영상을 위한 끝없는 탐구 오해숭아입니다. 이번 시간 하루 슛 유리 깨지는 효과 만들어봤습니다. 이 효과는 만드는 데에 꽤 단순한 편에 비해서 보는 분들에게 꽤 강력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판타지스러운 느낌으로 만들어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영상에서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브이로그 영상이라고 해도 이런 효과들이 영상 중간중간에 조미료처럼 쳐 있으면 보는 분들이 더 재밌게 느끼실 수 있겠죠. 이번 하루 슛은 어느 소스에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편집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편집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유리 깨진 사진, 거울 같은 느낌이죠. 이런 이미지를 한 장 다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뒤에 불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은 제가 조명을 하나 설치해 놓고 한 건데 아무래도 이 유리가 깨지고 눈을 부릅뜨면서 변하는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조명을 설치를 해봤고요. 조명뿐만 아니라 플리커라든지 그런 효과로 추가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 이미지를 겹쳐야 되는데 컴포짓 모드에서 하드라이트로 겹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뜨면서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을 조금 극대화 해주기 위해서는 유리가 깨지면 이렇게 깨지는 유리에 따라서 반사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물이 조금씩 이렇게 틀어지게 되죠. 다른 유리보다는 여기 가운데 끝에 이렇게 세 개의 유리의 비친 모습만 좀 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유리 밑에 네 개의 파일을 이렇게 배정을 해줬고 첫 번째로는 이쪽 부분 먼저 이제 맨 마지막 노드에 알파 출력을 넣어주시고 윈도우에 이 펜 모양으로 출력할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느낌 디테일하게 좀 잡아주고 이렇게 되면 이 유리 부분만 출력이 되도록 설정이 됐죠. 하지만 조금 틀어줄 거기 때문에 얘를 요 정도 옮겨주겠습니다. 옮겨주고 편집창에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유리 하나를 틀었고 두 번째 이 유리는 눈을 좀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노드 알파 출력을 하고 똑같이 윈도우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살짝 디테일 내보낼 것을 요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정도 첫 번째 거랑 보면 이렇게 틀어졌죠. 네, 요정도로 틀어진 느낌을 배치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컴파운드 클립으로 묶어서 유리가 깨지기 때문에 흔들리는 느낌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를 잘라서 오픈 FX에서 카메라 쉐이크 넣고 스피드를 좀 올리고 이렇게 좀 잠깐 빠르게 흔들리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한번 볼까요? 한 2프레임 정도만 써도 될 것 같은. 쉐이킹을 하게 되면은 화면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앞뒤로 앞뒤 클립을 모두 비슷하게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덜컹하고 흔들리죠? 한 3프레임 정도만 다시. 네, 이 정도. 팍! 아, 그 전에 전에 제가 플리커 효과를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앞에 유리 빼고 영상 클립들을 이렇게 묶어서 컴파운드 클립을 하고 플리커를 넣어주겠습니다. 잠깐 이제 스피드를 좀 빠르게. 그리고 랜덤 스케일 포즈 랜덤 스피드. 이 정도로 효과를 주고 다시 이 두 개의 컴파운드를 해서 확대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탁 흔들리게 되면서 유리가 깨진 느낌이 더 강렬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강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운드인데요. 사운드를 찾아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일단은 라이즈 효과로 약간 무서운 느낌. 이 소리랑 이제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하나 더 겹쳐서 두 개의 유리 소리를 겹쳐서 다 깨지는 느낌이 들도록. 그 다음은 비명소리에 리버브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 그 다음은 괴물 소리 이렇게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들어보면 이런 굉장히 유난스러운 영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눈에 재미있는 효과를 넣고 싶어서 이것을 렌더링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 눈동자를 트래킹해서 이미지를 넣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Surface Tracker를 하나 추가해주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트래킹할 영역을 이렇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래킹 네, 아무래도 지금 눈동자 영역이 해상도가 좋지 않고 트래킹이 잘 될 만한 요소, 예를 들면 이렇게 눈 전체적으로 트래킹을 했으면 조금 더 수월했겠지만 이 눈동자만 제가 트래킹을 하는 바람에 수정을 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옷이나 혹은 뭐 얼굴에 트래킹을 한다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훨씬 정확하게 트래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페이스 트래킹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합성할 영상을 가져와서 옵션 S 눌러서 노드 추가해주고 이렇게 노드 연결해주면 이렇게 합성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원래 영상에 이 검은색이 같이 합성이 됐기 때문에 이 Surface Result 들어가셔서 Composite Type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미묘하게 따라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눈동자에 합성되는 이 효과가 점점점 나타나게 만들고 싶어서 영상의 처음 시작 부분에 이 오페시티를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이 키프레임을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한 요쯤에서 하나 더 찍어주겠습니다. 그럼 처음 키프레임을 0으로 하면 보시면 이렇게 생겨나는 거 볼 수 있죠. 반대쪽 눈에도 하나 넣어볼까요? 서페이스 트래커를 하나 추가하고 아까처럼 트래킹할 영역을 요렇게 요렇게 지정을 하고 트래킹 이렇게 트래킹이 된 것을 연결 가져오고 옵션 S 연결 그러면 아까처럼 result composite mode add 정도로 같은 지점에서 키포인트 이렇게 되면 눈동자를 트래킹해서 합성하는 것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 하루슛 거울 깨지는 효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일과 일상에서 좋은 영감이 될 수 있는 오해 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